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기출 유형 문제 3회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고급 활용을 위해서 컨트롤 N을 누른 다음에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야 되겠죠? 조건표에 있는 파일 저장 규칙, 첫 번째 JPG 파일에 대한 거, 크기가 400에 50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400에 500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리솔루션은 72로 반드시 지정해줘야 되죠? 앞에 지시되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인치당 픽셀, 그리고 컬러 모드는 RGB 컬러에 8비트,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로 지정해준 상태로 OK를 눌러주시면 이런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창 이동할 수 있게 한 다음에 눈금 단위 픽셀당 인치로 하시고요. 뷰 가이드라인 하거나 컨트롤 아니, 시프트 한 다음에 드래그를 해서 모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제 파일 메뉴에서 세이브 또는 세이브 애즈를 누르신 다음에 네문서에 GTK 폴더라는 폴더에다 저장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 폴더로 찾아가 주시고요. GTK 폴더에서 파일 이름 우선 임시로 저장하는 파일이니까요. 그냥 1번이니까 1번으로 저장을 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 최대 상태에서 저장을 해 놓으시고 이 창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크기 조정해도 상관없어요. 100% 상태로 보시고 필요할 때더 크게 아니면 더 축소해서 보셔도 상관없고요. 창 크기는 창을 살짝 키우거나 아니면은 저처럼 이 0에서부터 보는 게 편하게 작업을 하려면은 그딱 맞는 크기 상태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이제 문제 지시대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그림 효과에서 1급 다시 1.jpg 파일 블로우라고 되어 있죠? 파일이 저장된 위치도 원본 이미지에는 브록시디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파일을 불러오시거나 이미지를 설치하셨다면 해당 설치된 폴더에서 이렇게 파일을 불러오시면 돼요. 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빈 공간에 가져다 놓을게요. 그 다음에 창을 이동을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같이 붙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마우스로 떨어뜨려놔도 상관없고요. 작업은 어떤 거라든 상관없는데요. 컨트롤 A를 누르면 모두 선택, 그 다음에 컨트롤 C 하시고 이창 닫아주시고 컨트롤 V로 바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다음으로 패치워크 필터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필터 메뉴에서요. 여기 패치워크는 텍스처로 가시면 있거든요. 여기에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실행이 됐다면은 특별히 다른 지시 안돼 있죠? 그러니까 지정한 거 그냥 그대로 OK를 눌러서 이 상태로 지정을 해주세요. 다음 지시 보시면은 패스 저장으로 성벽 모양을 만들라고 되어 있죠? 자, 성벽 모양은 출력 형태에 보면은 어떤 성 모양인지 보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기존에 작업했던 것과 조금 더 복잡하게 작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우선 왼쪽 도구 모음에서 펜툴 제일 첫 번째 거 이걸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위쪽에 있는 옵션 바에서 쉐이프 모양이라는 걸 선택을 해서 성벽 모양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스타일은 없음 아무것도 없는 놓은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컬러 색상은 이미 색상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교재 설명에 있는 것처럼 그 다른 색깔로 이렇게 지정해 놓으셔도 되고요. 기존에 처음 만들어져 있는 그냥 검은색으로 작성을 하시거나 다른 색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안내선하고 지금 보시면 패치워크로 만들어진 게 각각 한 칸이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출력 형태 보고 그거를 참고하셔서 성 모양을 클릭 클릭해서 만들어 주세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저는 왼쪽 첫 번째 위에 있는 이 부분에서 시작을 했고요. 밑으로 쭉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순서대로 점을 찍으면서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수평하고 수직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쉬프트를 누르고 클릭을 하시면은 수평 수직으로 그렇게 그 점을 찍으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작성을 하다가 잘못해서 클릭한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컨트롤 Z를 한번 누르면 방금 전 작업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컨트롤 Z 한 다음에 그 전전 단계까지 지우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는 그냥 그 딜리트 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하얀색 점이 이 회색 점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마지막 점에서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면 다시 이어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위로 역시 올라가실 때는 쉬프트를 누르고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살짝 옆으로 빗나갔죠? 이런 경우에 Ctrl Z 같은 거를 눌러서 클릭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작업을 하실 때요. 여기 하실 때 지금 흰색으로 제가 지정이 돼 있어서 이 안쪽에 이 사각형 조그만한 그 위치 잡기가 좀 어려운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오파시티나 P를 낮춰주세요. 이런 식으로 낮추면은 안에가 다 보이게 되죠. 그리고 작업이 끝나고 나중에 다시 지정할 때는 다시 꼭 오파시티나 여기서 필 값을 100으로 다시 수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거 잊지만 않으시면 돼요. 마지막에 이렇게 클릭을 하면, 그러면 마무리로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패스 그리기가 완료됐다면은 패스 패널로 가셔야 되겠죠. 윈도우에서 패스 패널 하면은 바로 이렇게 이동이 돼요. 그러면 Shape 1 벡터 마스크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본래 이름은 상관이 없어요. 다른 건 상관이 없고, 바로 여기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Shape 패스 저장할 수 있는 게 나오죠. 그냥 이름 그대로 저장해도 상관없어요. 패스 이름은 지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는 그냥 알기 쉽게 성별이라고 이름을 저장하고 OK를 클릭을 해놓을게요. 그러면 새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보이죠? 다시 레이어 패널로 이동을 해 주시고. 전에요. 밑에 빈 공간 남아 있죠? 이 부분 아무 데나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패스 선택 영역이 없어졌어요. 다시 클릭하면 선택 영역 이렇게 만들어지죠? 레이어 패널로 먼저 이동한 경우에는 이 지금 선택이 여기가 돼 있었는데 다른 곳을 다른 레이어를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선택 영역이 다시 갔다 돌아오니까 안 보이죠? 다시 클릭해줬을 때 이런 선택돼 있는 게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잊지 말아야 되는 거, 레이어 패널에서 아까 오파시티 0으로 해놨던 거 있죠? 다시 100으로 수정을 해 놓으시고, 다음 지시 보셔야 되겠죠? 보니까 성벽 모양의 1급 2.2 파일을 불러다가 지정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마스크 지정이죠? 그래서 마우스로 이동 툴로 끌어다 놓은 다음에 컨트롤 A로 모두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로 바로 레이어 그 쉐이프 1레이어 위쪽에 레이어 2라는 거로 만들어진 거 확인을 할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이렇게 위치 가져다 놓고요. 지금 정확히 모양이 좀안 보이죠? 클릭했을 때 어떤 모양인지 나타나죠? 여기에 모양을 맞춰서 좀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레이어 마스크를 쓰고 나서 이 크기나 위치 지정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고 빨리 지정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레이어 2 다시 선택을 해주시고요. Alt 키를 클릭한 상태로 레이어 2와 Shape 1 사이 경계에서 클릭을 하면 클리핑 마스크가 자동으로 지정이 됐죠. 그러면 레이어 2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동 툴로 마우스로 위치를 조절하는데요. 크기도 조절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출력 형태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출력 형태 잘 보면 크기 조절은 따로 할 필요 없고 마우스로 위치 조절만 하면 이런 그 나무가 나타나는 위치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컨트롤 T는 엔터에서 종료를 시켜 주시고요. 레이어 스타일을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레이어 2 선택된 상태에서 FX 누르고 스트로크 선택. 그다음에 획은 2픽셀로 사이즈 지정하시고요. 그리고 컬러는 필 타입 컬러 상태에서 색상을 지시된 값으로 입력, 그리고 OK. 그 다음에 이너 섀도우도 클릭을 하셔서 두 개가 체크되어 있죠? 이 상태로 OK를 하시면 지정이 완료가 됐어요. 그림자 지금 보시면은 문제지하고 조금 그림자 위치가 다르죠? 왜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너 섀도우에서 그림자를 지정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보통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거는 앵글을 조절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앵글이 120도로 되어 있는데 다른 각도로 조절을 해도 다른 데가 표시가 좀안될 거예요. 그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림은 이 지금 보여지는 마스크는 이만큼이지만 전체 그림은 여기 이렇게 커다란 네모의 사각형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 지금 테두리가 보여지는 이쪽 부분만 그림자가 보여지는 거고 다른 부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나가서 보시면 왜 틀린가? 그거는 레이어 2에 지금 효과가 지정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펙트라는 걸 마우스로 끌어다가 쉐이프 1에다가 가져다가 마우스를 놓으세요. 그러면 방금 전에 보이지 않았던 스트로크에 대한 그 지정된 것도 보이고 그리고 이너 섀도우도 그림자가 출력 형태가 똑같은 형태로 보여지죠. 그래서 레이어 마스크를 그 지정을 했을 때 클리핑 마스크 하셨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가 되어 있는 실제 이미지 쪽이 아니고요. 여기 쉐이프 휠, 이 모양 쪽에서 반드시 FX로 이 레이어 스타일을 지정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거는 잊지 말고 여러분들 메모해 놓고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이제 다음 지시 1번에 4번에 해당되는 1급-3번 그 JPG 파일을 불러오는 걸 할게요. 마우스로 끌어서 복사해서 놓으면 불러왔죠. 여기서 바로가 아니고요. 그림 보시면은 이 눈사람하고 여기 옆에 있는 푯말만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이번에는 배경만 선택하면 쉽게 반전시켜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직 완드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하시고 여기 위에서 보시면 제일 첫 번째 거 선택이 되어 있고요. 터럴런스는 32 정도로 놓을게요. 그리고 안티얼리어스, 컨티구어스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한번 배경을 클릭을 해볼게요. 자,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한 번에 다 선택이 된 것 같은데 안 된 부분 있죠? 이 부분은 Shift 누르고 추가로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여기 지금 클릭을 했더니 자 여기 한번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죠. 이런 데는 여기에서 터럴런스를 좀 뭐 10 정도로 줄인 다음에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나중에 다 하신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 그 부분은 그냥 지우개로 지워버리시면 되겠죠. 그럼 셀렉트 인버스에서 반전시킨 다음에 이거 컨트롤 C로 카피를 해주세요. 자 여기 불필요한 부분들 이따가 지우기로 그냥 지울게요. 이거 닫아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동 툴 선택하시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자 지금 아까 쉐이프 1에서 선택이 되어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레이어 3이 똑같이 클리핑 마스크가 되어버렸죠. 마우스로 위쪽으로 끌어다가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레이어 2와 레이어 3에서 Alt 클릭을 하시면 레이어 3은 다시 마스크가 지정 안 된 상태로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컨트롤 T를 눌러주시고 크기와 위치 조정 여러분이 해주세요. 크기와 위치 조절하실 때 우선 이 눈사람이 그 작업창 밖으로 조금 나가야 되죠. 그래서 우선 잠깐 엔터키를 눌러놓을게요. 이 상태로 아까 필요 없던 부분 있죠? 여기를 다시 선택을 해서 안 지워졌던 부분들 있죠? 이렇게 선택해서 지우는 건 지우고 그 다음에 컨트롤 D를 해서 선택 영역 없애주시고 지우개로 불필요했던 지워져야 되는데 안 지워졌던 부분 있죠? 그런 데는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지워버리세요. 그 다음에 다시 제대로 컨트롤 T에서 다시 위치하고 크기 여러분이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조절이 완료됐다면 이제 레이어 3에 지정돼야 될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하시고 OK를 해주시면 되죠. 다음 지시 1번에 5번 보면 모양 도구로 눈송이와 그 다음에 파도 모양 만드는 거 각각 지정되어 있죠. 자 눈송이 모양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서 T 밑에 있는 이 커스텀 쉐이프 툴 이걸 선택을 하신 다음에 위에서는 모양을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쉐이프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쉐이프 모양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모양 선택 이번에 눈송이 모양이니까 자연적인 거니까 네이처에 있을 것 같네요. 여기에서 쉐이크 플레이크라는 거 2번에 해당되는 이게 해당 눈송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우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를 해주세요. 자 눈송이니까 그 정육면체 뭐 그런 형태로 되겠죠. 그래서 Shift를 눌러서 크기가 좌우 크기가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크기 조절은 여러분들 컨트롤 T로 다시 하시면 되고요. 여기 위에 옵션에서 스타일이 혹시 다른 거 지정됐다면 반드시 논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색상 지시된 걸로 바꾸셔야 되겠죠. 클릭하신 다음에 제일 밑에서 색상 입력 그리고 OK를 해주시면 색상 바뀐 게 작업창에 표시가 됐죠. 그러면 이제 레이어 스타일로 FX 눌러주시고 베블 앤 엠보스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너 섀도우도 똑같이 클릭을 해주시고 그리고 OK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컨트롤 T 눌러서 크기와 위치 조정 해주세요. 크기와 위치 조절은 위, 그 다음에 아래, 왼쪽, 오른쪽 각각 출력 형태 눈금 보고 하나씩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각각 지정을 해주면 좀 빨리 할 수 있겠죠? 자, 지정 완료했다면 엔터키 눌러주시고 이번엔 파도 모양
모양을 만들 건데요. 역시 우선 파도 모양 먼저 선택을 할게요. 쉐이프에서 파도 모양 역시 네이처 있죠? 클릭을 하시고 그리기 전에 우선 출력 형태 잘 보시면 이 웰컴이라고 써 있는 이 나무 뒤쪽에 파도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레이어 2라는 거, 이것 그리고 레이어 3, 이 뒤쪽에 나와야 되니까 이거 레이어 3 아래쪽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 2쪽으로 클릭을 해 놓은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 주세요. 자, 이런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만들고 나서 우선, 자, 이런 그 지금 테두리가 이렇게 선이 보이죠?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신경 안 써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바로 위에 옵션에서 스타일은 논으로 바꿔주시고, 색상 지시된 걸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입력 이렇게 해주시고, 오케이.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다시 지정해야 되죠? 지시된 게 이너 글로우네요. 자, 이너 글로우라는 거 선택해 주시고 오케이를 해 주시면 이것만 지정이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다 보시면 레이어 2가 아까 그 마스크가 지정이 되어 있었지만 레이어 2 선택된 상태에서 만든 다음 거는 마스크 자동 지정 안 됐죠? 레이어 2와 레이어 3 이게 둘다 마스크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쉐이프 1에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만들었다면 이 쉐이프 3도 그 마스크가 지정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 경우와는 다르게 이 위쪽에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스크 지정 안 되고 바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거 알고 계시고요. 아까 제가 설명 처음 했던 것처럼 이 레이어 그냥 3 다음에 여기에 쉐이프 2 그러니까 위쪽에서 그냥 만들었을 때 이렇게 앞쪽에 있는 경우 있죠? 이 경우에는 그냥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레이어 3 뒤로 경계선 여기에다 마우스 끌어다 그냥 이렇게 놓으셔도 결과는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은 제출한 결과를 채점 받는 거지, 여러분이 작성하는 그 순서를 채점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든 상관이 없어요. 결과만 출력 형태하고 똑같이 보여지면 돼요. 이제 크기와 위치를 컨트롤 T로 조절하면 이 파도 모양도 완전히 끝이 나겠죠. 자, 다음은 이제 제일 위쪽에 쉐이프 E 쪽으로 다시 레이어 패널에서 선택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컨트롤 혹시나 이 점선으로 뭐가 보인다면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 영역은 없애주고 작업을 하세요. 다음 이제 문자 효과 있죠? 윈터 캐슬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커서는 자, 가로로 입력하는 호리젠탈 타입 툴 선택을 하시고 아무 데나 먼저 클릭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클릭을 해 주세요. 여기다 해 주시고 그리고 글자 입력 전에 그 지금 에이리얼이라는 거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볼드라는 걸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색상은 36이죠? 바로 그냥 입력하시는 게좀더 빠르죠? 36 엔터. 그리고 색상은, 자, 이거는 어떤 거든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냥 크립을 선택을 해줄게요. 그리고 색상 보시면 모두 F로 써 있는 흰색 색상이고요. 레이어 스타일은 글자부터 입력하고, 그 다음에 레이어 패널 클릭을 해준 다음에 지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너 섀도우라는 거 선택 바로 OK 해주시면 이것도 지정이 됐어요. 근데 스트로크랑 하나 더 있네요. 보면은 다시 하나 추가해야 되죠. 스트로크 지정해야 되는데 사이즈는 2픽셀이고요. 그리고 색상은 한 가지 색이 아닌 두 가지 색이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필 타입을 그라디언트 선택을 해주시고, 그라디언트 클릭 해주시고, 자, 흰, 블랙 화이트 또는 화이트 블랙이라고 되어 있는 세 번째 거 선택을 해주시고, 왼쪽 아래에서 클릭해서 첫 번째 색상 입력. 자, 첫 번째 색상 OK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색상도 더블 클릭해서 해당 숫자를 입력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OK 하시고, 그 다음 여기도 OK. 그리고 이 색상의 모양은 어떤 모양인지 지금 좀 봐야 되죠? 그래서 앵글 값 조절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바꾸지 않아도 되는 모양이면 앵글 기본 상태로 놔두시고, 바로 OK를 눌러주세요. 출력 형태 보니까 와프가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위에 옵션에서 Create Warp Text 그 다음에 스타일은 모양을 보고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벌지 쪽을 선택을 해주면 위도 볼록, 그 다음에 밑에도 살짝 볼록인 형태 모양이 만들어진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밴드 이 구부러지는 모양은 기본 50으로 그냥 OK를 누를게요. 그리고 이제 크기는 조절하지 마시고요. 이동 툴로 위치만 정확히 맞춰서 지정을 해주세요. 시험에서 다른 거는 컨트롤 T로 크기 다 조절하지만 글자 같은 경우에는 폰트 사이즈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제 때그 컨트롤 T로 크기를 조정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작업 이제 출력 형태 확인하시고요. 그 그림 효과, 문자 효과 안한거 있는지 다 확인하시고 모두 완료가 됐다면 그냥 원본 이 임시 파일은 저장을 해 놓으시고 여기에서 그냥 그대로 저장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를 해서 가이드라인들 보기 편하게 됐죠? 이걸 없애 놓으시고 저장은 JPG 먼저 그 제출용으로 저장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파일은 문제 1번이고요. 첫 번째, 여러분들 해당되는 수험 번호 10자리일 거예요. 그렇게 지정을 해 주시고 자신의 이름을 지정을 해 주세요. 그리고 문제 번호까지 해 주시고 저장. 파일의 사이즈는 퀄리티가 이 보시고 8 정도로 하면은 이 정도 크기 됐죠? 오케이 눌러주시고 저장. 그리고 이제 PSD 저장해야죠.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눌러주시고 여기 또 사이즈가 가로와 그 세로가 크게 지정돼 있죠? PSD는 40에 50으로 1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하시고 오케이 해서 저장. 저장은 하시는데 그대로 원본 크기 파일 PSD가 아니고요. 파일 이름 입력하기 편하게 바꿔놨죠. 그 다음에 다시 포토샵에서 PSD 파일 선택을 해서 확장자 PSD로 바뀌었죠. 이대로 그대로 저장하시고 닫아주시고요. 이제 제출은 이두 가지 파일만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1번 그 .jpg PSD 수험 번호 자신의 이름으로 된 거. 이 파일만 필요하고요. 나머지 파일은 필요가 없죠. 임시 파일이니까 저장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두 번째 문제, 사진 편집 응용을 할게요. 역시 컨트롤 N으로 파일 크기 지정해 줘야 되죠. 400에 500, 72픽셀로 OK를 해 주세요. 하시고 창에서 가이드라인 지정을 해 줘야 되죠. 그리고 파일로 저장을 두 번째 임시 파일로 저장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대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1급 다시 사 파일을 불러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급 다시 사 파일을 끌어다가 불러오시고 컨트롤 A 하신 다음에 컨트롤 C로 복사 그리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고 위치를 잘 보고 지정을 해주세요. 이미지를 마우스로 왼쪽으로 좀 끌어다가 위치를 맞춰 주셔야 돼요. 맞추실 때 지금 이 도시 사진으로는 잘 확인이 안 되죠? 이배 위치나 아니면은 이런 그 문이 있죠? 바다에 보여지는 이 그림자를 보고서 위치 맞춰주면 좀 편하게 작업할 거예요. 다음 이제 지시 보시면은 필터 지정 있죠? 노이즈 추가. 여기에서 필터에서 노이즈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Add Noise 하세요. 그리고 지시 값은 뭐 특별히 지시된 거 없는데요. 저희 그냥 한21 정도로 지정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유니폼이라는 거 선택해 주시고 모노크롬 체크 안돼 있는 상태로 그냥 OK를 해 주세요. 그럼 이런 형태로 지정이 될 거예요. 이제 색상 보정해야 되는 1급 다시 5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그리고 이 창에서 모두 그냥 선택 그다음에 그대로 또 복사를 해서 바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시고 원하는 출력 형태와 같은 위치에다가 그 위치와 크기를 맞춰 놓으세요. 크기와 위치 조절은 위, 아래, 그리고 왼쪽, 오른쪽 모두 각각 눈금 단위로 이런 식으로 조절하면서 작업을 하면 좀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완료가 됐다면 이제 엔터키 눌러 주시고요. 보라색 계열로 보정을 해줘야 돼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2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밑에 가시면 가운데 있는 동그란 거 흰색, 검은색 있죠? 이 아이콘 클릭을 하신 다음에 휴 세츄레이션 하시면 어저스트먼트 자동으로 이게 나왔죠? 여기에서 우선 컬러라이즈는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색상을 보라색 계열로 위치를 가주세요. 마우스로 해서 보라색
3 계열 정도로 여기를 가서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니까, 휴에서 색상 그 계열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을 높여주시면 보라색 계열이 진하게 조정이 되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보라색이 어차피 진한 상태로 보여지니까요. 한30 정도로만 지정을 해놓을게요. 다른 거 이제 설정 필요 없고요. 바로 이 창은 닫아주세요. 패널 닫아버리시고 레이어 닫혀 있는데 클릭 한번 해주니까 이렇게 다시 열렸죠. 이 상태에서 보시면 전체 보라색이 아니죠. 액자만 보라색이니까 레이어 2와 레이 그휴 세츄레이션 1, 2 사이에서 Alt 누르고 경계선에서 클릭하시면 이 부분만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되죠. 이제 1급-6 파일을 또 불러오세요. 온 다음에 여기 지금 배경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만 매직완도 툴 선택하시고 터럴런스는 아까처럼 32를 해주시고요. 클릭해 볼게요. 그 다음에 셀렉트 인버스로 반전, 컨트롤 C로 복사, 그 다음 이휴 세츄레이션이 선택되어 있는 이 레이어 상태에서 컨트롤 V를 하면 이렇게 모양이 나타났죠. 이제 컨트롤 T 누른 다음에 크기와 위치 상하좌우 눈금 잡으면서 조절해 주세요. 밑에 위치 때문에 살짝 각도도 모서리 잡고 돌려 주셔서 맞춰 줘야 될 거예요. 자, 완료가 됐다면 바로 레이어 스타일의 아우터 글로우를 지정해 주시면 이거는 끝이 나겠죠. 다음에 모양 도구 있죠? 나뭇잎 모양과 새 모양 지정해야 돼요. 그래서 왼쪽 툴에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하시고 위에 역시 쉐이프 레이어 상태에서 쉐이프 모양 선택해 줘야 되겠죠? 나뭇잎이니까 네이처 그대로 여기서 찾으면 돼요. 그래서 해당 모양 선택, 그리고 마우스로 우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고 다음 스타일 논으로 바꿔 놓으신 상태에서 지시된 색상 지정 밑에서 해주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지정해 주시면 되죠. 드롭 섀도우 하나만 있네요. 지정을 해주시고 그림자 방향만 확인을 해주시고 오케이. 그리고 컨트롤 T로 크기 위치 조절해 주세요. 조절 완료한 다음에 다음 지시 보시면 새 모양이죠. 모양 선택 먼저 해야 되겠네요. 여기서 애니멀즈로 가서 선택을 해주세요. 새 모양, 해당되는 모양 있죠? 클릭하시고, 마우스로 적당한 위치에서 먼저 드래그부터 해주시고, 그 다음 스타일 없애주시고, 지시된 색상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색상. 자, 이쪽 모서리로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 자동으로 F라는 숫자로 모두 채워져요. 그러면 OK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지정해 주시면 되죠. 이너 섀도우라는 거 지시된 거 OK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위치 조정하세요. 배치 완료했다면 엔터 보시고, 출력 형태에 비해서 지금 그림자가 좀 많아 보이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많아 보여서 이너 섀도우 다시 더블 클릭해서 이 들어가서 색깔 그림자를 좀 조절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그 보여지는 게 여러 가지 있죠? 앵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림자 크기를 한3 정도로 조절해 줄 거예요. 그러면 그림자가 좀 작아졌죠? 근데 너무 진하죠? 이 오파시티에 불투명도라는 거를 한40 정도로 조절해 주니까 좀 흐릿해졌죠? 그리고 OK를 눌렀어요. 이거는 일부러 안 해줘도 특별히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출력 형태에서도 정확히 그게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수정할 수 있다는 건 알아두셔야 돼요. 이제 그림 효과는 끝이 났죠? 그러면 문자 효과 지정할 거예요. 글자 한 글자만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두 줄로 입력해야 돼요. 우선 T에서 Horizontal Type Tool 선택을 해주시고 적당한 위치에 그냥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자 입력 전에 먼저 속성부터 바꿔줘야 되죠. 에리얼의 볼드의 글자는 36포인트. 그리고 색상이 두 가지나 지정되어 있는데 첫 번째 색상만 지정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OK 해주시고 글자를
두 줄로 입력을 해주세요. 글자 입력하실 때이 글자 두 줄의 간격 차이가 좀 난다면요. 여기 지금 윈도우에서 캐릭터 하면 바로 이렇게 저처럼 창이 나타날 거예요. 여기에서 글자 줄 간격이 다른 거로 지정돼 있으면 좀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됐고요. 이거는 오토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글자 크기 있죠? 세로 높이 크기 100% 상태로 놔두시고요. 글자의 너비, 각한 개의 글자 너비도 역시 100으로 있는 상태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토 100%, 100% 상태로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거는 이외 옵션에서 설정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캐릭터라는 레이어 그 캐릭터 패널을 실행한 다음에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또 메모를 해두세요. 그 다음 글자 입력했죠? 그리고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되네요. 그래서 두줄 이렇게 블록 설정을 했죠? 마우스 드래그해서요. 그 다음 위에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고, 위치 조정은 좀 이따 해줘도 상관은 없겠죠? 그럼 블록 설정을 없애놓고 보세요. 밑에 힐링이라는 글자는 글자색이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마우스로 이 부분만 블록 설정하신 다음에 위에 옵션에서 색깔을 두 번째로 지정되어 있던 그 색상 값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글자가 위아래 이렇게 바뀐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레이어 패널로 가서 레이어 4로 되어 있는 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글자가 입력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레이어 패널에서 역시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는 3픽셀이고요. 그 다음에 색상은 그라디언트죠. 그래서 필 타입은 컬러가 아닌 그라디언트로 바꿔주시고, 그라디언트라는 거 그림을 클릭해서 세 번째 거 하신 다음에 왼쪽 아래부터 색상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0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클릭해서 모두 다 F로 되어 있는 거로 바꿔주시고요. 오른쪽 아래 거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두 번째 지시되어 있는 그라디언트 색상으로 바꿔주시고, OK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라디언트 에디트 닫아주시고, 다음 지시되어 있는 드롭 섀도우까지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바로 OK를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컨트롤 T는 하시면 안 되죠? 글자니까요. 이동 툴 선택을 해주시고, 그냥 마우스로 그 다음에 화살표 키로 조절을 해서 출력 형태와 같은 위치로 조절을 해주세요. 다음으로 출력 형태를 보시면 아트 앤 힐링이라는 글자가 문제 1에서처럼 와프가 지정되어 있는 거 확인되죠? 그래서 T 선택하신 상태 위에 옵션에서 역시 와프를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스타일은 어떤 모양이냐 보면은 힐링이란 글자는 밑에가 그냥 평평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위에만 살짝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셀 어퍼라는 걸 선택을 해주시면 같은 모양이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OK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크기는 손대지 마시고 이동 툴 선택하신 다음에 위치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와프가 지정되어 있는 문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출력 형태를 보시고 와프 지정 전에 그 위치 지정을 해놓을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러면은 두번 작업하고 시간만 뺏기기 때문에 반드시 와프까지 지정을 하시고 위치를 지정을 해주시면 그러면은 문자 효과에 대한 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바꿀 거 있는지 위치랑 모두 다 확인을 해 보시고요. 더 이상 수정할 게 없다. 그러면 바로 파일에서 세이브 하셔서 원래 그냥 2.psd라는 제출하지 않는 원래 크기 파일 저장해 놓으시고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하신 다음에 이제 제출용 파일들 순서대로 JPG부터 저장해야 되겠죠? Save as 하셔서 두 번째 JPG로 선택을 해주시고 이름 바꾸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 저장은 퀄리티가 10이나 8 정도로 저장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OK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PSD는 반드시 사이즈 줄이죠?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선택. 그래서 위드하고 헤이트은 밑에 두 개가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크기는 40에 50으로 바꿨죠? 오케이 해서 사이즈 바뀐 거 확인됐죠? 자, 그 다음에 바로 Save As로 두 번째 파일 이름만 바꿔주시고 PSD라는 포맷으로 저장을 하시면 그러면 두 번째 파일도 완료가 됐죠? 그러면 두 번째 파일은 방금 저장했던 총세개 파일 중에
이 수험 번호, 자신의 이름, 그리고 문제 번호로 되어 있는 JPG 크기 줄인 PSD 파일만 여러분이 제출 프로그램에서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 문제인 문제 3번과 문제 4번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엔 문제 3번을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N을 눌러서 파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가로와 세로는 600에 400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다른 값은 기존과 동일하죠? OK를 눌러서 파일을 만드신 다음에 창 분리해서 이렇게 나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 여러분들 100 단위로 아니면 50 단위로 맞춰서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는 GTQ 지정된 폴더에서 3번이라고 임시 파일을 저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그림 효과 지정을 보시면은 배경색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왼쪽에서 전경색을 클릭한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색상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그다음 OK 그리고 Alt Delete를 누르면 전경색이 배경색으로 채워진 게 작업창과 레이어 패널에 이렇게 확인이 되죠. 다음으로 1급-7.jpg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대로 불러오세요. 파일은 드래그해서 앞으로 가져다 놓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A 복사를 컨트롤 C로 해주시고, 창 닫아주시고, 다시 컨트롤 V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파일 레이어 1이라고 만들어진 거 확인되죠? 이제 블렌딩 모드 설정할 건데요. 레이어 패널에서 노멀 써 있는 거 있죠? 클릭해서 보시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여기에서 하드라이트라는 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냥 클릭하면 이렇게 밝은 그림으로 변경이 돼서 보여지게 돼요. 이제 원본 이미지 폴더에서 1급-8 파일을 불러오세요. 끌어다 놓은 다음에 이 파일도 역시 컨트롤 A 하신 다음에 컨트롤 C로 복사, 그리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필터로 가서 아티스틱에서 로프파스틱이라는 걸 선택을 하셔서 여기에서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나타났죠? 그 다음 바로 OK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거친 파스텔 효과가 지정이 됐어요. 바로 레이어 패널 밑에 쭉 가셔서 여기에서 FX 바로 오른쪽 거 눌러주시면 흰색으로 마스크가 추가가 된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왼쪽에서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이 위에서 보시면 색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클릭해서 그라디언트 에디트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여기 바로 클릭한 다음에 세 번째 있는 블랙 앤 화이트라는 이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옆에서 보시면은 대각선으로 흐릿하게라는 지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거 라이너라는 걸 그라디언트 적용되게 선택을 해주시고, 모드는 노말, 오파시티는 반드시 100%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대각선으로 흐릿하게니까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마우스를 드래그를 해서 놔볼게요. 그러면은 문제지에서처럼 이게 흐릿하게 만들어지죠? 각도, 마우스 처음 시작한 위치가 어디냐, 그리고 끝난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범위는 달라진다고 그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각도 어디에서 뭐 이만큼만 해야 되는지, 저처럼 이만큼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지, 그거는 여러분이 해 보시면서 판단하시고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불러올 파일은 1급-9 파일이죠. 그런데 출력 형태 보시면은 해당된 그림 파일이 어디에 위치해 있나 확인을 해보세요. 그이 맛을 놓치지 마세요라는 글자 위에 도형안에 그렇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잠시 그 지시사항에 표시를 해놓고요. 그 다음 거 1급-10 파일을 불러서 먼저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대로 가져다 놓으시고요. 창 보시면은 지금 배경도 여러 가지 색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그대로 기존에 했던 이 퀵이나 매직으로 작업을 하시면은 선택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에서 원형 마키 툴 있죠? 이 툴을 가지고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돼요. 이 작업 진행하실 때좀 어렵다면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작과 끝나는 부분 정도, 이 정도를 드래그를 해서 놓으신 다음에 마우스로 여기서부터 쭉 드래그를 하시면 좀 편하게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작업을 하실 때 있잖아요,
뷰에서 스냅이라는 거 체크가 돼 있으면 가이드라인에 붙어서 바로 탁탁 달라붙기 때문에 작업이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작업하실 때 너무 여기에 딱 맞출 필요는 없어요. 좀 작게 하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작업하셨을 때 이런 남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히 좀 맞추기 힘들겠다. 그런 경우에는 스냅을 없애고 작업을 하시거나요. 아니면은 이 가이드라인을 너무 여기에 딱 맞춰서 하지 말고요. 조금 더 안쪽으로 해서 작업을 하세요. 이렇게 조금만 더 안쪽으로 끌어다가 놓고 작업을 하면 배경하고 경계 부분이 좀 잘려지긴 하겠죠. 하지만 작업하실 때 우선 배경 부분까지 선택이 되지는 않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좀 제가 지금 보시면은 묶음이 좀 작게 만들어졌잖아요. 이 상태로 화살표 키를 좀만 내려서 선택을 하시면 이런 형태로 선택이 되겠죠. 그러면 컨트롤 C로 카피, 이건 저장 안 해도 되고요. 바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시면, 자,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좀 잘려져 있는 표시 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배경이 같이 선택은 안돼 있어서 그렇게 나쁘진 않죠.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고 컨트롤 T로 크기와 위치를 지정을 해주세요. 조정 완료했다면 엔터키나 이 안쪽을 더블 클릭하면 컨트롤 T가 끝이 났죠. 그러면 다음 지시 보세요. 보라색 계열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 보시면 이 회가에 담긴 그릇 모두가 보라색 계열은 아니죠. 여기 이쪽 밖에 보이는 이 부분만 보라색 계열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배경색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서 매직완드 툴 선택을 하시고 위에서는 터널러스 32 정도로 해주시고요. 클릭해 주세요. 다 선택 안 됐죠? Shift 누르고 추가로 클릭을 해서 배경 이런 식으로 요만큼이 선택이 되게 해주세요. 선택이 됐다면은 이제 여기서 Hue Saturation을 레이어 패널에서 밑으로 가셔서 클릭을 해서 만져주면 돼요. 그리고 휴에 대한 거 색조를 하기 위해서 컬러라이즈 체크해 주시고 이 부분을 보라색이 있는 320 정도로 가주세요. 자, 그리고 세츄레이션 색깔은 좀더 진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60 정도로 지정을 해 주셨으면 되고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필요 없죠. 이 탭은 클로즈 탭 그룹으로 닫아주시고 레이어 패널 다시 열어주세요. 그러면 지금 휴 세츄레이션에서 이 부분 선택되어 있는 부분만 색깔이 이렇게 바뀐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방금 한 작업은 선택을 먼저 안 하고 전체를 색깔 다 지정한 다음에 이쪽 부분만 색깔 나타나게 따로 지정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레이어 3을 먼저 다시 선택을 해주시고 지시되어 있는 드롭 섀도우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선택해서 그림자 방향만 확인을 하시면 되죠. 오케이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작업을 위해서 레이어 3 선택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다시 위에 휴 세츄레이션 1이 제일 위잖아요. 그 레이어를 클릭을 해주고 다음 작업 진행을 해요. 1급 다시 11 파일을 불러오시면 되거든요. 자, 파일을 그대로 11번 파일 선택해서 드래그 그리고 가져다가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배경 빼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매직완드 툴 그대로 다시 이 배경 바깥쪽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 따로 선택해주지 않아도 될 거예요. 출력 형태 보시면 이 부분은 작업창 밖으로 벗어나죠. 그래서 이쪽 부분만 정확히 깔끔하게 선택, Shift 눌러서 마무리 깔끔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Select Inverse에서 Ctrl C 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필요 없는 부분 있죠? 여기 지우개로 나중에 지워도 되는데요. 지금 뭐 상태 지금 있어도 상관없을 거예요. 여기 이 부분이 윗부분을 안 써도 되니까요. 그래서 컨트롤 C 복사하셨다면 닫아버리고 컨트롤 V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났죠. 이 윗부분에 필요 없는 부분 지금 없어 지우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 마우스를 이렇게 위로 가져다가 옮겨놓을 거라서 그런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위치 정확히 맞춰주시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도 맞춰 주셔야 돼요. 자, 작업이 끝났다면 블렌드 모드를 오버레이로 바꾸고
입구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버레이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FX 누른 다음에 지시된 아우터 글로우를 선택을 해주시고, OK를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타난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불러와야 될 그림은 1급 다시 9 빼고는 다 불러왔죠? 그러면 7급 9의 출력 형태 참조를 위해서 만들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오른쪽 방금 만들었던 이14 옆에 있는 그 모양을 만들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해주시고, 위에서는 쉐이프 레이어 선택, 그리고 쉐이프에서 모양을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 심볼에 가서 보세요. 오케이 해주시고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비슷한 모양이 있는데 없죠? 그러면 다시 한번 쉐이프 모양으로 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에 해당되는 모양 비슷한 것들 있죠? 마우스 올려서 한번 보세요. 그 플라워 투 프레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클릭을 해주시고 마우스로 그려보세요. 적당한 크기로.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크기랑 위치는 나중에 바꾸면 되죠? 스타일에서 스타일은 논으로 바꿔주시고 색상은 모두 다 흰색인 F6 글자로 입력을 해주시고, OK. 이렇게 해주시고, 위치 먼저 좀 가져다 놓고요. 그리고 크기하고 조절마저 해주세요. 조절 끝내셨다면은 드롭 섀도우 지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지시 보시면은 오파시티, 불투명도 60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죠? 60 엔터 하면은 바로 이렇게 지정돼서 흐릿하게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은 바로 이쪽에 그 1급-9 파일이 들어갈 모양 있죠? 그거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역시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쉐이프 모양 찾는데 새로운 거 다시 찾으면은 지금 바로 이 왼쪽에 플라워 툴이라는 거 있어요. 클릭해서 마우스로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든 다음에 크기와 위치 조절은 또 눈금자보고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되겠죠? 하기 전에 스타일 논으로 먼저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시된 색상 따로 지시 안돼 있죠? 이미 색상이니까 그냥 이대로 놓고 크기와 위치부터 바꿔주세요. 조절했다면은 다음으로 이너 섀도우라는 거 레이어 스타일 지정해야 되죠? 그래서 이너 섀도우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 스트로크는 3픽셀에서 색깔을 그라디언트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필 타입을 그라디언트. 그라디언트 클릭해서 색깔 바로 그냥 지정하시면 되겠네요. 왼쪽에서는 첫 번째 지시되어 있는 색상 그대로 입력 OK. 두 번째 지시되어 있는 거는 오른쪽 아래에서 FF0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OK를 해주시면 돼요. 그라디언트 에디터 OK 닫아주시고, 지시되어 있는 대로 색깔이 나타났나, 틀리다면 앵글 조절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필요 없으니까 바로 OK를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1급-9 파일을 불러올 때가 됐어요. 파일을 가져다가 끌어다 놓으시고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거를 가져다 놓으세요. 그 다음에 작업을 하실 거 보면은 모두 선택해서 복사하면 되겠죠? 컨트롤 C 복사하시고요. 그리고 바로 컨트롤 V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크기는 조금은 줄여주셔야 될것 같네요. 컨트롤 T에서 크기 조금 너무 작게는 줄이지 말고요. 이 상태에서 엔터 다시 해서 그 다음 이 레이어가 지금 쉐이프 2라는 레이어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Alt를 누른 상태로 쉐이프 2와 레이어 5 사이에서 클릭을 Alt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제 마우스를 한번 가져다 놓고요. 모양이 조금 더 크기 조절해야 된다 싶으면은 여러분이 크기를 조금 더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크기와 위치 조절했다면 방금 불러온 이미지 9 파일에 대한 거 효과를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필름 그레인을 지정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 5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필터, 그 다음에 아티스틱으로 가셔서 필름 그레인이라는 거 선택, 바로 OK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색상이 좀 바뀐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출력 형태에서 그랜드 오픈이란 글자 아래쪽 이벤트 기간이라고 써 있는 그쪽에 배너 모양을 만들 거예요.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다시 쉐이프 모양, 이번에는 배너 모양이니까 여기 배너라는 거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클릭해 주시고 OK. 그리고 해당된 모양 찾아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 주시면 돼요. 드래그는 적당하게 해 주시고 크기 조절은 그 다음에 해 주시면 되겠죠? 자, 마우스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스타일 위에서 논으로 바꿔 주시고요. 색상 지시되어 있는 자, 모두 0이라는 이 검은색으로 바꿔 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바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FX에서 스트로크 먼저 선택을 하시고 스트로크가 5픽셀이네요. 5라고 입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타입은 색깔 하나만 지정이죠? 컬러색은 모두 다 F로 써 있는 흰색 지정. 그리고 OK 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제 오파시티만 조절하면 되는데요. 오파시티는 투명도 60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불투명하게 보여지죠. 그러면 이제 컨트롤 T 누르고 크기와 위치 조절해주세요. 조절이 끝났다면 다음 지시 보셔야 되겠죠? 문자 효과 세 가지, 네 가지가 있거든요. 이 글자들 보시면 모두 다 가로 형태로 입력을 하죠. 그래서 모두 이 호리즌탈 타입 툴로 글자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글자 첫 번째 있는 글자부터 입력을 해 보시죠. 이 맛을 놓치지 마세요. 1번 작성을 위해서 적당한 위치에 그냥 클릭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지시 보시면은 도둠이라는 글꼴로 바꿔야 되겠죠. 한글 폰트는 위에 있으니까 도둠이라는 글꼴 선택을 해 주시고 그리고 22포인트 지정을 하시고 엔터키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우선 왼쪽 정렬로 바꿔놓고 작업을 할게요. 색상은 모두 F로 채워져 있는 흰색 지정이죠. 자, 레이어 스타일 하기 전에 글자부터 입력하셔야 되겠죠. 띄어쓰기와 마침표랑 포함해서 글자 제대로 입력하셨다면 레이어 6 써있는 이 부분을 이제 클릭하면 레이어가 글자가 입력 상태 밖으로 빠져나왔죠. 그러면 FX를 눌러주시고 스트로크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3픽셀에 색상은 66333이죠. 그 다음 OK 눌러주시고 바로 OK를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거 모양 이제 바꿔야 되는데요. 우선 위치를 먼저 이동 툴을 선택해서 적당한 위치로 좀 가져다 놓고 이 모양이 적당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우스로 했다면 다시 T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와플을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스타일 지정을 보시면은 네, 플래그라는 거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구부리기는 이 밴드는 특별히 바꿀 필요 없고요. OK 눌러주시고 위치만 이동 툴에서 화살표키나 마우스로 정확히 좀 맞춰주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두 번째 글자 입력. 이번엔 영문이죠. 영문 폰트로 바뀌겠네요. 또 적당한 위치에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글꼴을 에이리얼이라는 거로 다시 밑으로 내려가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레귤러라고 되어 있는 거 그대로 놔두시고 글자 폰트는 40포인트. 색상은 그대로 흰색이죠. 그러면은 바로 글자 입력하면 되겠네요. 입력을 하셨다면 레이어 클릭해서 완료한 다음에 FX 누르고 스트로크부터 지정된 대로 하시면 돼요. 스트로크,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지정이죠. 그래서 필 타입에서 바로 그라디언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클릭,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거 더블 클릭한 다음에 첫 번째에 있는 CC 0, 4개를 입력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오른쪽 거 더블 클릭한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값인 3300cc로 지정을 하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색깔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었는지 OK 하시고 이 색깔이 맞는지 확인을 해줘 보시고요. 특별히 각도 바꿀 필요 없다면 이거는 바로 여기서 지정이 끝이 나죠. 그러면 OK를 눌러주시고 이동 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원하는 위치로 정확히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위치까지 지정이 완료가 되면은 크기는 바꾸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다음 세 번째 글자 입력할 거예요. 다시 T 눌러주셔서 이 안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적당한 위치에서 그냥 클릭하시면 상관없어요. 다른 데에도 상관없고요. 지시된 대로 또 바꾸도록 할게요. 바탕이라는 글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6포인트죠. 16 엔터, 색깔 그대로 흰색이죠. F6개니까 그대로 글자 내용을 줄 맞춰서 입력을 해주시고요. 가운데 정렬해야 되죠. 마우스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가운데 정렬. 미리 가운데 정렬하고 글자를 입력을 해도 상관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지시 또 보실까요? 그러면 아우터 글로우라는 거 지정하면 되죠. 그래서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 한번 해주고 밑에 내려와서 X 눌러주시고 아우터 글로우 선택 바로 OK를 해주시고 이동 툴 하신 다음에 마우스나 화살표로 위치만 정확히 맞춰주시면 돼요. 출력 형태를 봤을 때 글자 사이 간격이 좀더 좁죠? 그거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캐릭터라는 이 윈도우 캐릭터에서 이거 창이 나타났죠? 여기에서 줄 사이 간격 이 부분을 오토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숫자를 이런 식으로 직접 지정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 숫자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살표 위아래 키 눌러서 그다음에 엔터 키 눌러 보시면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각각 1포인트 단위로 조절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동 툴로 이거를 조절을 해주시면 글자 간격도 맞춰서 이거를 그 문제지하고 똑같게 그렇게 해 놓으실 수가 있겠죠. 이제 마지막 글자 입력하면 되죠? 이제 마지막 글자 입력하면 되죠? 다시 도구에서 T 선택하신 다음에 글자 입력할 곳에 적당한 위치에 마우스 놓으시고요.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대로 바탕 글꼴이죠. 그리고 12포인트로 바꿔주시고요. 색상 그대로 흰색이네요. 그대로 놔두시고 글자 바로 입력을 해주세요. 글자 입력하시고 마우스로 살짝 이렇게 위치 미리 지정해놔도 되고 나중에 지정해도 되고요. 입력 끝났다면 레이어 7이라고 된거 클릭을 해서 이벤트 기간이라 글자 나오게 하시고 FX 누른 다음에 스트로크 획은 2픽셀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색상은 클릭해서 지시된 값으로 바꾸고 OK를 하고 더 이상 바꿀 거 없죠? 바로 OK 하시면 그러면 끝이 나죠. 이동 툴로 위치 마무리 정확히 이동할 그 보여지도록 그렇게 맞춰주시고요. 이게 지금 끝났다면 이제 파일 저장하면 되겠죠? 파일, 임시 파일은 원본 크기 그대로 저장하시고 이제 제출용 파일 저장을 할게요.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라는 거 눌러서 가이드라인 없애주시고 파일, 세이브 애즈 하셔서 파일 이번에는 지금 다 2이 돼 있는데 이거를 3번 파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PSD가 아닌 JPG 파일로 먼저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바로 저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미지에서 그다음 이미지 사이즈 하시고 600에 40이니까 60에 40으로 바꿔주겠죠. 바꿔주시고 OK를 클릭을 해주세요. 크기 작아졌죠? 파일에서 Save As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JPG라는 파일이 아닌 PSD라는 파일 형식으로 그리고 파일 번호도 3번이라는 파일로 반드시 파일 형식에 맞춰서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저장된 파일 확인을 자,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이두개 파일 제대로 저장됐나 확인해 봐야 되겠죠? 저장하셨다면 파일을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문제 4번 할 텐데요. 크기는 컨트롤 N을 눌러서 600에 400의 크기로 만들어요. 문제 지시 보시면은 문제 1번, 2번이 같은 크기고요. 문제 3번, 4번이 같은 크기로 지금 만들어지는 게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이렇게 하시고 가이드라인 지정하시고 파일에서 세이브 눌러서 임시 파일 PSD로 4번 파일을 저장을 하시고 화면은 100% 보기로 여러분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 지시 볼게요. 배경을 그라디언트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배경을 지정할 첫 번째 정경색 클릭한 다음에 색상 지정하고 OK를 해주세요. 두 번째로 정경색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색상을 바꿔주세요. 그러면 정경색, 배경색 지정이 됐죠? 지시되어 있는 색상. 출력 형태를 보시면은 위에 색이 좀더 진하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쪽으로 드래그하도록 색깔이 그렇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라디언트 선택해 주시고 색상
지금 지정된 전경에서 배경색으로 바뀌는 걸로 지정해야 되죠? 첫 번째 거 하면 포그라운드에서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바뀌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OK를 눌러주시고 위에서 아래로 Shift 누르고 그대로 드래그를 하시면은 그러면은 이런 색상이 지정이 돼요. 자, 이렇게 지정이 됐다면은 다음 지시인 패턴으로 꽃 문양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꽃 문양은 다른 거가 먼저 작업이 된 다음에 해야 돼요. 그래서 1급 다시 10이라고 첫 번째 불러올 파일을 먼저 불러올게요. 그리고 창 드래그해서 컨트롤 A로 모두 선택, 컨트롤 C 닫고 컨트롤 V를 해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출력 형태를 보시면은 아주 약하게 노란색 계열의 그 무늬가 보이는 거 보이죠? 그래서 블렌딩 모드라는 거 지시되어 있는 거를 오버레이라는 걸로 먼저 바꿔주세요. 바꿔주시고 나서 이거에 대한 거 레이어 마스크를 또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이 상태 그대로가 아니고요. 그래서 레이어 마스크를 위해서는 반드시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를 이렇게 해놔야 되겠죠. 해놓으신 다음에 세로 방향으로 흐릿하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세로 방향으로 그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돼요. Shift 누르고 아까 배경색 그라디언트 한 것처럼 그라디언트 툴 선택하고 이 위에 옵션에서 색깔 지정이 지금 이 색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블랙 앤 화이트 이게 선택이 되어 있고 라이너 그대로 선택 다른 것들 모두 다 동일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줘야 돼요. 위에서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줘 볼게요. 그러면 이미지 나타나는 게 조금은 더 달라졌죠? 이제 1급-13 파일을 불러올게요. 파일 드래그 하셔서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만 하면 되는데 모두 다 그냥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A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C를 눌러 복사 그리고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출력 형태 보시면 너무나 희미해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중앙에 있는 한국의 전통 모양이라는 글자 뒤에 지붕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보고서 위치 조절해야 된다면은 지붕 그 그림 보고서 위치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현재는 봤을 때 위치 조정은 따로 필요하지 않아 보여요. 다음 지시 볼까요? 그러면은 필터를 패스트라는 거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필터로 가셔서요. 그 다음 픽셀레이트로 가세요. 여기에서 선택해주시고 그림처럼 나타나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 지시 보시면은 레이어 마스크를 둥근 방향으로 흐릿하게라고 지시되어 있어요. 저희 그라디언트에서 평소 작업하던 거는 세 번째에 있는 블랙 화이트 선택이나 전경이나 배경 선택을 했었죠. 그리고 이 옆에 부분에서 라이너라는 거를 선택을 했었는데 저희 이번에는 이그 바로 옆에 있는 이 둥근 모양으로 바로 모양이 보이죠? 레이디얼이라는 거 선택을 해주시고 모드 노말 그 다음에 오파시티는 역시 100% 상태에서 작업을 하세요. 그리고 반전 이 리버스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선택하는 거에 방향 그 어느 쪽으로 드래그 하냐에 따라서 달리하는 부분 이거 체크한 적 있었죠? 이번에는 체크를 하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 그 라이너가 아닌 레이디얼이라는 거 선택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우선 마스크 지정해줘야 되죠. 그래서 레이어 패널 마스크 지정하시고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가져다 놓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지금 마스크가 바뀐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지시가 빠져 있는 게 있는데요. 1급-13에서도 1급-12에 대한 이미지 지정처럼 블렌드 모드를 오버레이라는 거로 바꿔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셨다면 1급-13이 끝이 나요. 다음 지시 보시면 1급-14 파일이잖아요. 색상을 바꾸는 파일인데요. 1급-14 파일 보면 도자기인데 도자기가 나타나기 전에 다른 것들이 꽤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그 작업을 먼저 할 거예요. 우선 위쪽에 있는 패턴이 나타나는 모양 그 부분 있죠? 물결 두 가지 색깔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그쪽을 먼저 지정할 거예요. 그래서 펜 툴로 그려야 되거든요. 펜툴 선택을 하시고 위에 옵션 바에서는 단순히
패스 툴이 아닌 모양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쉐이프 레이어라는 거 선택이 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타일은 다른 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논으로 없음으로 선택을 해 주시고, 지시된 색상은 만들고 나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우선 그 출력 형태 보시면요, 진한 색상 있죠? 그걸 먼저 만들 거예요. 안내선과 눈금자를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휘어지는 각도 잘 보시고 만들어 주세요. 창을 조금만 키운 상태로 이렇게 작업창 바깥쪽까지 패스 영역을 좀 활용을 해서 만든 다음에, 색상만 이제 지시되어 있는 거 값이 보면은 770000이에요. 이 색깔로 바꿔 주시고, 그 위에 또 하나 이제 만들면 되겠죠? 두 번째 도형도 만들었다면 역시 스타일은 없음 상태에서요, 컬러 값을 지시되어 있는 C83F3F 이렇게 바꿔주시면 색상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첫 번째 만들었던 쉐이프 1 레이어로 가주세요. 거기에 지시면 드롭 섀도우라는 거 지정돼 있죠? 이 부분만 선택을 해서 바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쉐이프 2에는 드롭 섀도우가 없는 거로 지시가 되어 있죠? 이제 패턴을 만들 거예요. 패턴 아까 그림 효과에 2번에 있었죠? 꽃 모양으로 만들라고 되어 있는데, 패턴의 크기 보시면은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알수 있죠? 그리고 패턴 사이의 간격이 약간씩 떨어져 있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죠?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파일 뉴 하신 다음에 크기는 눈금 보고 맞춘 크기인 높이하고 너비가 40 곱하기 40인 이거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창좀 키워서 볼까요? 키워서 보시는데, 우선 레이어 패널에서 이 제일 밑에 휴지통 왼쪽에 있는 거 있죠? 크리에이터 뉴 레이어라는 거 클릭해서 투명한 레이어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이 부분은 눈을 클릭을 해서 안 보이게 현재 작업창에는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에 옵션에서 다른 작업할 때는 항상 쉐이프 레이어라는 거 선택하셨죠? 패턴 만들 때는 항상 필 픽셀이라는 거를 선택을 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이제 모양을 바꿔야 되죠? 모양에서 해당된 위치로 가서 선택을 해서 찾아주세요. 그리고 색상 바꾸는 게 옵션 바에 따로 없죠? 그래서 정경색에서 지정된 색상을 클릭해서 색상 값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패턴은 흰색으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려주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하나씩 이 점선 있죠? 이 패턴 점선 패턴 무늬가 상하좌우 한 칸씩 남도록 이렇게 공간을 띄워주고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저희 지금 400%라 이렇게 보이는데, 컨트롤 E를 눌러서 크기를 줄여서 보면은 이런 모양으로 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패턴을 정의를 할 거예요. 에디트에서 디파인 패턴 하시고, 이름 이대로 그냥 하셔도 되고요. 이름을 새로 이렇게 지정을 해줘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 패턴은 필요 없으니까 창 닫아도 돼요. 닫아주시고, 해당된 패턴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레이어 패널에서 제일 상단에 쉐이프 2 레이어 선택하시고, 여기에서 다시 크리에이트 에서 레이어를 새로 만드세요. 그럼 레이어 3이 만들어졌죠? 이 상태에서 여기다 채우기를 할 거예요. 에디트에서 필을 하신 다음에 유지가 패턴 돼 있죠? 패턴 선택을 하시고 커스텀 패턴 어떤 거로 마우스 가져가서 보시면, 자, 마우스 올리고 볼까요? 그러면은 꽃 문양이라는 패턴이 이렇게 이름이 나오죠? 이걸 OK를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이런 색으로 다 지정이 됐고, 간격도 약간씩 상하좌우가 떨어진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지시를 보시면은 불투명도를 50%로 바꿔주라고 되어 있어요. 50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 3과 쉐이프 2 사이에서 알트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위쪽에만 패턴이 지정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제 1급-14 파일 불러오도록 할게요. 이 파일 불러서 보시면요, 이번에는 선택 영역이 조금 복잡하게 보여요. 왜 그러냐면 위쪽에 도자기가 또 복잡한 무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패스를 사용을 해서 이 선택 영역 도자기 부분만 정확히 따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펜툴 옵션에서요, 쉐이프 레이어 되어 있는 거, 지금 모양이 아니고 지금 선택 영역만 할 거니까 가운데 있는 이 지금
보시면 패스라는 거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하신 상태로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해주세요. 패스로 선택 영역 도작이 완료가 됐다면요. 패스 패널로 가셔서 이 워크패스 앞에 그림 선택된 거 있죠? 컨트롤 클릭을 하시거나 밑에 쪽으로 가셔서 점선으로 된 동그란 원이 있을 거예요.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선택 영역, 바깥쪽이 지금 선택 영역이 되었다고 나오죠? 그러면 셀렉트 인버스 하셔서 도자기만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창 이제 필요 없죠? 닫아주세요. 저장할 필요 없고요. 노를 해주시고 바로 레이어 패널 하신 다음에 작업창에 붙여넣기 하면 레이어 4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모양과 크기 지금 컨트롤 T를 해서 크기하고 위치를 조절을 해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다시 레이어 패널에서 녹색 계열로 보정하기 위해서 휴 세츄레이션을 실행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컬러라이즈 체크하시고 녹색 계열에 해당되는 위치로 조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색조는 한90 정도로 가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츄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그 정도로만 해줘도 녹색이 충분히 잘 보이죠? 자, 이 상태로 이건 이제 탭은 닫아주시고 다시 레이어 패널 열어서 이 위치에서 보시면은 클리핑 마스크 지정을 해줘야지 이 도자기에만 색깔이 쫙 나오겠죠? 레이어 4와 휴 세츄레이션 사이에서 Alt 클릭을 해서 클리핑 마스크 지정. 그리고 다음 지시되어 있는 오파시티 값을 70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도자기 그림에 대한 거 하나 끝이 났어요. 그러면 1급-15파일도 작업을 해야 되겠죠? 1급-15파일 불러오신 다음에 이 창에서 보시면 이번엔 동그란 거이 부분만 선택을 하시면 돼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타원만 선택을 하시는 게좀 빠르겠다 싶으면 그걸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립티컬 마키 툴, 이 타원 툴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선택 영역이 좀안 맞다 싶으면은 적당히 이렇게 선택해 놓으시고요. 마우스로 살짝 조절을 하셔야 되고 화살표 키로 살짝 위아래로 조절해서 맞춰주세요. 그래서 너무 정확하게 안 해도 상관없다 그랬죠? 컨트롤 C로 복사한 다음에 바로 여기에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레이어 5라고 만들어졌죠. 그러면 크기와 위치 또 조절을 해주세요. 이제 텍스처라이저라는 거 지정해줘야 되죠? 필터에서 텍스처에서 텍스처라이저라는 거 실행을 해주세요. 바로 OK를 클릭을 해서 지정된 거 확인하시고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에서 아우터 글로우라는 거 지정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1급-15 끝났죠? 이제 1급-16번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여기 이 파일은 보시면은 배경색 부분만 선택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거를 선택해도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엔 퀵 셀렉션 툴 선택을 해볼게요. 브러쉬 사이즈를 12로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로 다시 드래그를 해서 천천히 배경 부분만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배경만 쉽게 선택이 됐죠? 그러면 셀렉트 인버스 해서 복사 바로 붙여넣기를 여기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크기와 위치 조절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겠죠? 1급-16 파일에는 특별한 지시가 없죠? 그러니까 바로 1급-17 파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파일 불러다가 작업하실 때 흰색 영역 선택하고 반전하면 되죠? 이번에 매직 원두 툴 선택을 해서 반전을 할게요. 그 다음 컨트롤 C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바로 해주시고요. 이동 툴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T로 크기와 위치 조절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려니까 출력 형태하고 좀 달라서 크기 조절하기 좀 번거롭죠. 그래서 레이어 7이라는 이 레이어를 가지고요. 마우스로 끌어다가 어디 뒤쪽으로 가져다 놓냐. 한 칸씩 모른다면 한 칸씩 이렇게 밑으로 끌어서 가져가 보세요. 근데 저희는 지금 보면 레이어 4 이쪽에 가져가면 되겠죠. 밑으로. 그러면은 지금 위치는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크기만 조절해서 크기 조절에 따른 위치도 맞춰주면 되겠죠. 조절 완료했다면 레이어 7에 대한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레이어 7에서 제일 위쪽 레이어 6 상태로 다시 선택을 해서 최상위 레이어가 있는 상태로 그 작업을, 다음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출력 형태에 직접 지시되어 있는 것들 작업할 텐데요. 제일 먼저 할 것은 전시 소개 체험 현장 갤러리 게시판 이런 메뉴, 거기에 대한 모양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하시고,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쉐이프 레이어라는 거 옵션 바에서 선택을 해주시고, 쉐이프 모양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어떤 모양이 있냐면요. 배너 앤 어드에서 선택을 하시는데, 이네 번째 거 모양이 같은 모양이죠. 이 모양을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우선 만들어 주세요.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시고, 기존 지정된 레이어가 이 레이어 스타일이 있다면은 반드시 논으로 바꿔 주시고요. 색상은 지시되어 있는 값으로 바꿔 주세요. 그 다음에 크기 먼저 추가적인 같은 크기로 4개를 만들 거니까요. 우선 첫 번째 거 크기를 크기하고 위치를 좀 정확히 맞춰 주세요. 컨트롤 T 눌러서요. 조절을 끝냈다면 레이어 패널로 가셔서 이너 섀도우라는 거 지시된 대로 해 주시고, 그리고 스트로크라는 것도 선택을 하셔서 사이즈는 3, 그 다음에 색상은 모두 흰색으로 지정이죠. F로 채워진 그 색깔 지정을 해주시고 OK. 그리고 역시 오파시티를 레이어 패널에서 60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동 툴 선택하시고 Alt를 누른 상태로 순서대로 Shift 누르면 똑같이 수평으로 옆으로 이동을 하죠. 이런 식으로 누른 다음에 왼쪽 키보드 누른손, 오른손 마우스에서 모두 다손 떼고 다시 또 Alt-Shift 누르고 또 옆으로 드래그해서 놓고요. 그대로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네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죠. 이 각각 네 개에 대한 거 간격 조절 좀 여러분이 알아서 각 레이어 선택해서 조절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 모양 만들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이프 툴 다시 선택하시고, 쉐이프에서 이번에는 배너 쪽 모양 그 선택이 되어 있다면요. 다른 쪽, 오너먼트를 선택을 하셔서 여기에서 해당된 모양을 선택을 하시고, 위치와 크기 적당한 위치에 놓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한 번에 만들 수 있으면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면 나중에 조절하시면 되죠. 스타일에서 논 해주시고 지시되어 있는 색깔로 바꿔주세요. 바꿔주신 다음에 이너 섀도우라는 거 다시 또 지시된 대로 지정해주시고, 그리고 오파시티는 80으로 지시값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위치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이제 문자 효과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문자 입력을 위해서 T 눌러서 호리젠탈 타입 툴로 클릭을 우선 해주세요. 그리고 글꼴부터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궁서라는 거 선택해주시고 30포인트라고 고쳐주시고 색상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처음에 이거는 그냥 왼쪽 정렬로 맞춰놓고 작업을 진행을 할게요. 글자 입력을 했다면 레이어 패널 클릭하신 다음에 FX 눌러주시고 해당 지시가 되어 있는 스트로크부터 선택, 그리고 사이즈 지시되어 있죠? 2픽셀, 그리고 색상은 보시면 모두 F로 채워진 흰색이 지시가 되어 있어요. OK 클릭을 해주시고 다음 지시 드롭 섀도우 선택 OK. 그리고 와프가 지정되어 있죠? 위에 옵션에서 와프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보시면 이번에는 벌지라는 거 선택을 해주는데 밴드가 너무 커요. 위아래 간격이 너무 크니까 이거는 20 정도로 조정을 하시면 좀 작아졌죠? 이 상태로 OK 하시고 이동 툴 클릭하셔서 크기와 위치를 방향을 맞춰서 조절을 해주세요. 이 조절 끝났다면은 이제 다음 문자 입력을 위해서 T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작업창에서 적당한 위치에 클릭해 놓으시고 글꼴 도둠으로 먼저 바꿔주시고 글자 크기 15포인트 지정, 색깔은 F로 모두 채워진 흰색 지정, 그리고 글자 내용 입력해야 되겠죠? 내용 입력을 하셨다면은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거 스트로크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1픽셀 사이즈에 색깔은
단색으로 채워지죠? 입력하신 다음에 드롭 섀도우라는 거 지정. 이렇게 하시면 첫 번째 전시 소개란 글자에 대한 거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화살표 키로 이렇게 위치 조절하신 다음에 이동 툴이 상태에서 Alt, 그다음에 아까 하신 것처럼 똑같이 Shift 같이 눌러 주시고 가운데 오도록 이렇게 맞춰 주세요. 또 나머지 두개더 Alt, Shift 또 눌러서 이렇게 맞춰 주시고 다시 한번 또 Alt, Shift 누른 상태로 마우스로 한번 또 드래그. 그럼 네개 만들어졌죠? 그러면 글자만 순서대로 다 바꿔 주시면 돼요. 글자 수정 완료했다면 세 번째로 글자를 또 입력할 곳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지시되어 있는 대로 또 바꿔줘야 되겠죠? 궁서라는 거로 바꾸고, 그 다음에 14포인트. 그 다음에, 네, 색깔은 따로 지시가 안돼 있죠? 그러면 바로 그냥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해 주세요. 입력하시고, 레이어 패널 클릭, 그 다음에 FX 눌러서 스트로크 지정하신 다음에 그 크기는 2픽셀, 그리고 색상은 흰색이죠?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있어요. 보니까,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선택해주시고, 그라디언트 클릭한 다음에, 색깔값 더블 클릭해서 왼쪽부터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오른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지정을, 네, 완료하신 다음에, OK를 하시고, 이 색깔 지정된 거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OK. 그리고 위에 옵션 바에서 와플을 지정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휘어진 거를 만들면 되는데요. 여기 이렇게 만들고서 우선은 밴드는 50 상태로 OK를 하세요. 그 다음에 Ctrl T를 눌러보세요. 크기는 바꾸면 안 되고요. 이렇게 돌려서 여기에 맞게 조절이 되는지 그걸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T 선택하신 다음에 글자를 위쪽에 있는 거 하나 더 입력을 하시면 돼요. 클릭해서 깜빡이는 상태에서 글자 궁서체 15포인트로 바꿔주시고 색상 그대로 흰색이고요. 그리고 글자 바로 입력을 하신 다음에 레이어 패널 클릭, FX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지시되어 있는 거 아우터 글로우부터 지정, 그리고 드롭 섀도우도 지정, 오케이 해주시면 위치까지 지정 마무리하시면 끝이 나죠. 이제 빠진 거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원본 파일 또 저장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출용 파일 저장해야 되죠?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에서 가이드라인 없애고, 파일에 세이브 에즈에서 JPG 먼저 저장을 해야 되겠죠? 파일은 문제 4번으로 이름 바꿔서 저장, 그 다음에 퀄리티는 8 정도로 해서 저장하시고요. JPG가 다 저장이 됐다면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에서 60에 40으로 고쳐주시고 OK. 그리고 이제 이 파일을 Save As를 하신 다음에 파일 역시 4번 파일로 이름 바꿔서 포맷은 PSD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끝이 나죠.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이제 저장된 폴더 보시면 총 8개 파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파일들 제출. 이 위에 있는 1234라는 임시 파일, 이거는 제출용이 아니다는 거꼭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1234 모두 완료됐죠?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뵐게요.